오늘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. 같이 공부하니까 복습을 해야죠. 우리 저번 주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부했었죠? 네. 주택임대차를 공부했을 때 우리 적용 대상 먼저 얘기하기 전에 예를 들어가지고 갑소요 부동산에 을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. 을이 여기 있습니다. 그리고요 등기부 등본을 지금 본 겁니다. 분재단권에서 증대해 있어요. 이 상태에서 A라는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추려고 하면 뭘 해야 되죠? 두 가지? 그렇죠. 전입신고? 점유. 예, 그것을 법률용으로 바꿔서 말하게 되면은 주택인도와 이게 이제 점유를 말하는 거죠. 그리고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된단 말이죠.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대항력이라는 게 생긴다고 했죠. 예. 자, 좋습니다. 여기서 대항력이 갖춰졌으면은 A라는 임차인은 B라는 근저당권자보다 앞서는 선순위 대항력을 갖춘 권리자로서 차후에 병이라는 낙찰자에게 대항을 할 수가 있겠죠. 예.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? 안 해야 돼요?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. 자, 이 사람이 만약에 배당 요구를 했다. 그렇게 되면은 현재 이 상태 두 가지만 갖췄으면은 뭐만 배당받아요?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만 배당을 받을 수 있겠죠. 기억나나요? 네.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, 그러니까 당황한 빼줄 돈 줄게 자살하지만 그 안에서는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1월 1일 날 얘보다 앞서가지고 전입신고를 하면서 같이 이번에는 뭘 한다? 우선 변제권을 갖추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같이 받았다. 그러면 이제 우선 변제권까지 생긴 거잖아요. 그러면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외에도 우선 변제권으로 1월 1일 날 했으니까 앞서가지고 기타 물권자들보다 앞서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. 맞나요? 네. 네, 여기까지 이해가 됐었어요. 자, 그럼 실제로 배당을 해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, 야, 우선 변제권 네가 취득했네.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안 해줄게. 이 소리가 아니에요.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을 먼저 최우선으로 배당금을 산정을 하고요.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순위 배당으로 받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합쳐져갖고 전액 배당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해되셨죠? 좋습니다. 자, 그러면은, 자, 여기까지는 알았어요, 우리가.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춰야지 대항력이라는 게 생긴다. 하지만 그 위에 세 가지가 더 있었죠. 그래서 다섯 가지를 얘기해 드렸어요. 첫 번째. 주거용 건물만 주임법에 적용되는 거잖아요. 그리고,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? 자연인이어야 되죠. 예, 법인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. 언제까지? 2013년도 임대차 계약까지다. 그렇죠.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을 텐데요. 조급한 임대차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우리 이따가 진짜 실전 볼 때 이거 다 머릿속에 있어야지만 이해가 빨라질 거예요. 그 중에서 이제 봐보자고요. 주거용 건물 많으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상가입니다. 상가에 예를 들어서 80%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임법으로 인정됩니까? 안 됩니까? 적용 대상이죠. 예, 적용 대상이에요. 근데 만약에 이 상가를 80%를 상가로 사용하고 여기만 20%만 주거용으로 이용한다. 인정되나요? 안 되나요?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죠. 예,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그와 관련된 판례를 보여드렸었어요. 자, 이번에는 자연인이어야 된다. 2013년도 임대차 계약까지는 법인의 계약은 적용 안 된다고 했죠. 그래서 법인의 계약을 해놓고 거기에 직원들이 점유를 하고 있어도 직원들은 임차인 자체도 아니에요. 그렇죠? 예,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어야지 이 사람들이 보상이 됩니다. 그런 거겠죠. 근데 2014년도 임대차 계약부터는 전부 다 인정됩니다. 법인의
법인의 임대차 계약도 법인의 직원들까지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. 그렇게 바뀌었어요. 하지만 앞으로 2014년도, 2015년, 한 16년, 2, 3년까지는 2014년도 이후에 임차인 물건들이 한 2, 3년 뒤에 나온다고 그랬죠. 예.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적법한 임대차 관계가 있어야 된다 라고 했는데,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, 가족은 인정이 되나요 안 되나요? 돼요. 안 돼요? 돼요. 안 돼요. 자, 그러면은 친인척은요? 돼요. 돼요. 아, 임대차. 아, 제 네. 임대차 관계가 부부가 남편, 부부가 같이 살고 있는데 남편의 같이 살고 있는데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다. 근데 부인이 임차인이라고 신고를 한다. 인정 안 된다고 그랬죠. 예. 그래서 한 내용이고요. 네,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. 그리고 주택 인도. 점유를 얘기하는데 점유를 안 하고 있으면 끝난다 그랬죠. 예. 근데 실전에서는 점유 안 하고 있는 거 찾아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. 예. 아니에요. 왜냐면은 봤는데 아무도 없어요. 집기도 없었어요, 안에. 문이 열려 있었던 거야. 그래, 내가 사진 딱 찍고, 낙찰 받은 다음에, 인도명령 신청을 했어요. 사진까지 포함해서. 예. 신문할 때, 그 소유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, 아니에요. 저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잤는데? 아니에요. 저 살았어요. 그러면은, 인정돼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, 야, 무슨 집기도 다 빠지고, 여기 뭐 정수기도 없고, 냉장고도 없고, 지금 TV도 없는데, 여기서 네가 어떻게 살았어? 저는 원래 거지 같은 놈이라 살아요. 이러면. 그쵸? 점유를 부정한다는 건 그만큼 힘든 겁니다. 그쵸? 근데, 주민등록 이전. 이거 전입신고죠? 네. 전입이 나왔다. 이건 어떻게 보세요? 안 돼요. 전입을 옮겼다는 것은 이건 지금 정말 이제 대항력 상실입니다, 상실.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뭘 한다. 계약기간이 끝났는데, 나는 이사를 가야 되는데, 전입은 옮겨야 되는데. 그쵸. 임차권 등기 한다 그랬죠?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해서.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나타나요? 등기부 등본에 나타난다. 그렇죠.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.